강남 곳곳이 단풍으로 물들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형형색색 옷을 갈아입은 나무들이 눈길을 사로잡는데요. 가을이 끝나기 전 가까운 산으로 가셔서 멋진 가을 풍경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의 6차 산업 우수 농식품들이 경기 지역 소비자들을 만났습니다. 제3차 충남 6차 산업 우수 농식품 기획 판매전이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7일 동안 열린 기획전에서는 서산 어리굴젓과 천일염, 들기름 등 도내 17개 업체가 생산한 70여 개의 농식품들이 판매됐는데요. 가격은 시중보다 저렴하고 맛과 품질은 뛰어나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래서 안에는 밤이고요. 겉에가 호박이라서 진짜 밥맛이 많이 나요. 시켜봐. 이제 해산 무시 가루가 들어있어서 담백한 거 맛있어요. 맛이 어때요? 맛있네요. 하나 주세요. 예. 뭐 쌀도 사고, 차도 사고, 고기도 사고 여기서 자주 이용하는 편이에요.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어서. 기획 판매전은 12월까지 수도권과 대전의 대형 유통업체에서 세 차례 더 개최되는데요. 소비자는 양질의 상품을 구입하고 국내 농식품 경영체는 제품을 홍보해 판로를 넓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고객들이 저희 제품을 시식도 해보고 또 구매하시고 또 재구매가 활발하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충남 제품이 진짜 특화돼가지고서 특성화돼서 많은 사람한테 사랑받는 그런 제품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기획 판매전은 대기업과 농촌의 상생 프로젝트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행사당 12개에서 15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충남만의 특색을 살려 행사장을 꾸미고 유통 채널에 맞는 제품군 구성으로 판매 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사가 계속 저희 도에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또 이런 행사를 통해서 판매액이 우수한 제품이라든가 아니면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그런 제품들을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서 유통업체에 입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충남 6차 산업 기획 판매전으로 소비자들은 좋은 물건을 구입하고 6차 산업 경영자들은 판로를 넓히는 기회가 되고 있는데요. 판매전 이후에도 충남 지역의 농식품들이 전국적으로 사랑받길 바랍니다.